일단 영상이 잘 편집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시퀀스도 잘 만들었고 영상도 잘 편집했어요. 우선 프리미어에서는 출력하고 싶은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점에 이렇게 발을 두신 다음에 이때 발을 움직일 때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은 스냅 기능이 발동하면서 이렇게 손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점에 발을 두신 다음에 이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마크 아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쉬프트를 누르면 스냅 기능이 발동하고요, 여기 앞에도 인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없애고 싶으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클리어 인 앤 아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공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파일, 나 못생겼다. 자,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를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기 전에 이렇게 출력 설정이 나오는데요, 익스포트 세팅이라고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사실 많이 복잡해요. 근데 비디오 클래스답게 필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는 포맷을 먼저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포맷은 말하자면 종류예요. 영상 파일로 출력하느냐 혹은 오디오 파일로 출력하느냐, 그리고 영상 파일이라고 모두 똑같은 영상 파일이 아니에요.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포맷이 모두 다르고 이러한 포맷들이 엄청나게 진짜 개많습니다. 한번 예를 눌러보면 각종 포맷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오디오와 영상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포맷도 존재하지만 오디오만 담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영상만 나오는 포맷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H264를 눌러주는 건데요, H264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영상 대부분의 포맷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용량에 좋은 화질을 보여줘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영상의 소리만 MP3로 출력하고 싶다면 MP3를 눌러도 되지만 저희는 일단 H264로 해줄게요. 자, 이 아래에 여기에도 프리셋이 있죠? 이 프리셋들을 보면 어도비가 여러 환경에서 적합한 세팅들을 프리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넣기에 적합한 프리셋도 있고요, 뭐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에 넣기에 적합한 프리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 아래 가서 유튜브 1080p HD를 선택해 줄 겁니다. 짠! 뭐 복잡한 거 없이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만약에 유튜브 프리셋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 프리셋을 선택하면 우리는 설정을 아주 조금만 만져주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해상도를 만져주면 되고요, 그 아래 있는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여기 화질인데요, 비트레이트 세팅이라고 보이는 게 화질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만져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시간이 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파일명과 파일 위치부터 설정해야겠죠? 이 아웃풋 네임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우선 해상도와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만든 시퀀스의 설정과 똑같이 맞춰줍시다. 그 다음에 화질을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낮을수록 화질은 좋지 않지만 용량이 적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론상 화질이 좋아지긴 합니다만 숫자를 많이 높인다고 실제로 보이는 화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일정 수치 이상으로 숫자를 올리게 되면 화질이 그대로입니다. 용량만 차지할 뿐이죠. 지금 기본값인 16도 꽤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화질에 신경 쓰고 싶은 영상이면 한 22 정도를 추천합니다. 뭐 20으로 하셔도 되고 용량은 여기 아래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만 올리고 소장하지 않을 영상이라면 그냥 16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화질이 급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수치 많이 올려서 용량 차지하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주 제작을 받아서 영상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화질이 좋아야 되니까 한 30 정도로 하고 출력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화질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영상 출력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